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운영님 판대한TV의 황규경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선의 수익자와 현존 이익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44-48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이고요. 원고는 장학재단입니다. 그 피고는 투자증권회사인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 장학재단은 피고와 FX 마진 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FX 마진 거래는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이고 환율에 관한 해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마진을 얻는 그런인데 어쨌든 파생상품이라고 보면 되고 위험성이 높은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고의 명의로 개설된 위탁계좌, 원고의 명의로 개설된 위탁계좌에다가 기본 재산 5억 원을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서, 투자회사가 원고 명의의 그 계좌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이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손실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실을 입고 나서, 이 장학재단이 손실을 입으니까 위탁된 계좌 잔액을 모두 반환 가져갑니다. 반환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학재단이 피고를 상대로 이게 기본 재산인데 공익재단이지, 그러니까 장학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 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이므로 계약이 무효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너 매수 5억인데 한 3억밖에 안 남았다. 그럼 2억 부당이득. 2억 너 이득 가져갔으니까 2억 내놔라라고 해서 마진 거래 계약 무효를 임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당이득 반환 시에 무효가 되면 선의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관련성이 없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부당이득을 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은 현존 이익을 하게 되고 악의자는 모두 반환하게 됩니다. 부당이득 상대방의 손해를 가한 걸 알고 자기의 이익 없는 걸 알면서도 가져간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익을 모두 반환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익이 현존하느냐 아니냐 하고 판단할 때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이 모두 현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의 경우에는 현존이라는 거지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돈에 대해 있어서는 썼다 하더라도 내가 밥 먹고 술 먹고 했겠지. 그러니까 그 이익 그대로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썼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 현존 이익이 있다고 해서 다 전액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선의자라 하더라도 그 현존 이익에 대해서는 금전의 경우에는 다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악의의 수익자라는 것은 원고가 입증이 됩니다. 원고가.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투자회사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걸 원고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입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선의의 수익자라면 현존 이익을 반환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금전의 경우에 그러니까 원고는 그 차액만큼의 손해를 봤죠. 이득을 이제 누군가 받겠죠. 봤는데 선의의 수익자일 경우에는 금전의 경우에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한 걸 추정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뭘 썼든 그건 다 네가 현재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본은 뭐라 하냐면 수익자가 지시나 합의에 따라서 사용 지출한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된다. 이 경우에는 위탁에 따른 거래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된다는 거죠. 현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탁 계약에 따른 위탁 거래에서 거래를 실행하고 정산금을 모두 반환했기 때문에 피고는 현존 이익이 없다. 현존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금전에 있어서는 통상 현존 이익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판결에서는 위탁이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현존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거예요. 번복돼서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현존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시에 선의 수익자인지 악의 추적자인지가 중요한데 통상 금전 이득의 경우에는 현존 이익이 모두 있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선의 악의 구별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은 금전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현존 이득이 없다는 특이한 사례에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